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번 시간에 전기 제품 완성했죠? 완성을 했고,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드디어 원유. 이제 원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원유 여기다 전기 시스템 완성을 해놨고요. 이제 원유는 여기 있어요. 여기치 가져와서 끌고 온 다음에 석탄을 이용해가지고 만들 겁니다. 왜? 플라스틱이 석탄이 들어가니까. 이거 해야죠, 이거. 이걸 해야 되고, 그리고 이 황산. 황산도 만들어야 되고, 분쇄된 철이 필요하고, 분쇄된 철이 필요하네? 물이 필요하고, 분쇄된 철. 나중에는 이 황산 덩어리로 만들긴 하는데, 지금은 아마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예요. 황산 덩어리 어디 갔냐? 유황 덩어리. 그래서 우선은 전기를 가지고 이제 밑에까지 쭉 내려가야 됩니다. 언제 내려가죠? 한참을 내려가면은 되고요. 여기서 멈춘 다음에 이렇게 석탄 가져와야 되니까요. 내린 다음에 이쪽도 이제 쭉 밑으로 내려서 한참을 내려가야 되네. 오, 한참 내려가네요. 가자. 그럼 여기서 회암 펌프 하나 놓아주시고 이쪽까지 와야 돼요. 원유 이거 찾는데 한참 걸렸어요. 이렇게 와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원유 시추기를 셋, 넷, 다섯 놓아주시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놓아주시고 파이프라인을 두 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두 개로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이제 이거 바꾸자. 바꾸자. 만들고, 이 파이프라인을 두 개로 해서, 이렇게 놓고, 어딨니? 놓고, 이렇게. 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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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 이렇게 빼고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됐죠? 그다음에 이거 이제 전기 연결해주시면은 오케이 원유 쭉 들어오죠? 자, 이 원유를 가지고 이제 다시 저희는 이쪽에서부터 다시 올라갑니다. 좀 멀리서 진행이 되긴 하지만, 가지고 오는 게좀 멀리서 진행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원유 하나 가지고 오는 게 낫죠. 위로 가지고 와서 진행을 하는 게 좋고, 여기쯤에서 진행을 하고요. 여기다가 통을 하나 놓고, 원유를 가지고 옵니다. 전기 안 넣어줘도 되는구나. 좋아요. 잘 들어오고 있죠? 쭉쭉쭉쭉 잘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나무 바위 전용으로 바꿔준 다음에 나눠봐. 두두두두두둥. 두두두두둥. 그 다음에 플라스틱. 이제 원유 작업. 참 이걸 먼저
이쪽에 딱히 놓고 원유. 석유가스만 나오게 하느냐, 이걸 나오게 하느냐 차이인데, 아니네. 이건 다른 거네. 경유, 중유 할때 하는 거네. 아, 이거 석탄도 들어가는구나. 오, 어쨌든, 이거. 이거 넣어줘야 되고요. 물이 여기서부터네?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좀더 위로 올라가자. 올라가시고, 이렇게 놓고, 물 넣고. 물은 당연히, 물 펌프도 여러 개 놔야 돼요. 근데 초반엔 아직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중류 있죠? 이거 버리고 석유가스만 쓰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석유가스. 전부 다 지금 플라스틱이랑 황산 자체가 석유가스만 쓰거든요? 이것도 석유가스만 쓰기 때문에, 플라스틱도 석유가스만 쓰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없애버리고, 5초당 55. 5초당 55니까 많이 놔줘야 되겠는데? 5초당 55. 어쨌든 이렇게 놓고 이게 지금 초당 10이거든요? 초당 10인데 5초당 55가 나오니까 55. 안 돼. 이것도 그냥 이렇게 놓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몰아서 없애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놓고 딱 하나 없애고 그러면서 5초당 50, 초당 10, 초당 10의 원유가 필요하고 여기 밑으로 내리면은 아 이거 봐야 되는데 저기도 한번 설치를 해 주시고 다시 내려가. 아, 이거 설치하고 왔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보시면은 나오는 게 거의 초당 몇인지 안 나오네? 왜안 나오지? 채취 속도 초당 2야? 초당 2밖에 안 나온다고? 아닌데? 아닌데? 뭔가 좀 애매한데요? 어쨌든 많이 만들어요, 그냥. 어쨌든 그냥 많이 만들어요. 놓고, 그다음에 놓고. 이것도 얼마 없다. 더 만들어야 되겠네. 이렇게 하시면은 되고 물 들어가고 있고 열로 만드는구나. 젠장. 열로 이거는 만들어 놨는데. 에이. 아, 실수다. 여러분, 이거 만들어 올게요. 자, 만들어 왔고요. 자, 여기 상태에서 이거를 빼옵니다. 이렇게 빼오고 이쪽으로 쭉 가게 만들고 여기다가 원유 열쭉열 받게 만드시고 열 받게 만드시고 여기서 원유 통 들어가면은 와우. 그러면은 열이 올라가면서 최소 온도가 185도, 185도가 되면은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이거를 놔주시면은 되겠죠?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10개 정도는 나 주고 나서 돼야 되겠죠? 슝 여기까지 연결되게 해놓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들면은 나오죠?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고 여기다가 이거 하나씩 하나씩 놓아주시고 더 놔줘야 돼요. 0, 5가 남기 때문에 50이 남아요. 그래서 총 10개니까 5개를 더 놔줘야 돼요. 이렇게 놓고 뺀 다음에서 하나, 둘, 셋, 넷, 5개 더 놔줘야 이게 됩니다. 근데 아마 속도가 이게 그렇게 빠른 제작 속도가 이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잔류유 윙. 오케이. 그래야 잔류유가 안 쌓입니다. 5개 더 놔줘야 돼요. 그러면은 오케이. 지금은 이것만 있으면 돼요. 이것만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고 지금은 진짜 딱 이것만. 석유가스만. 플라스틱도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아직은 막 엄청나게 필요하진 않아요. 이거 만들 때 쓰기 때문에 건설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쓰는 겁니다. 건설 로봇. 그리고 절연 전선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만들기 위한 용도지 그 이상 만들 용도는 아니에요. 두 개 놓고 하나는 플라스틱, 하나는 황산. 황이 지금 황 자체가 사용되는 곳은 없을 거예요. 지금은 그래요. 그럼 황산. 황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이제 플라스틱을 만들기 위해서는 화학공장이 필요하죠. 많이 안 만듭니다. 많이 안 만들어요. 하나, 둘, 셋, 한 4개 정도만 만들어도 뭐 2초당 4개씩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 필요도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이렇게 만들고 석탄이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가고 이쪽으로 이제 석탄 저쪽에서부터 쭉 오면은 되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 이렇게 나오면은 되고요. 뭐 굳이 아직 초반에는 많이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이 정도만 만드는 걸로 하고요. 이거 복사 복사 탁 해서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가 주시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황산 그 다음에 석탄 석탄이 오케이 저쪽이죠. 와우 멀다.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쭉 연결됐다. 여기다 뭐 많이는 필요 없죠. 적당히 네 대만 넣으면 되니까 적당히 적당히 전기 이건 아닌데 오케이 전기 채굴기 이 정도만 놓아주셔도 돼요. 부족하다 싶으면은 더 넣어주면은 되고요. 우선은 이 정도. 우선은 이 정도. 더 하자 안 되겠다. 더 하자. 아직 채굴기 속도가 이렇게 빠르지가 않네요. 0.5밖에 안 되네요. 아. 더 놓아주시고요. 그러면은 플라스틱은 끝. 그럼 이제 황산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황 자체도 물만 들어가요. 그리고 분쇄된 철. 물에다가 이제 분쇄된 철이 필요하기 때문에 분쇄된 철을 만드는 것 자체가 분쇄된 철.
분쇄된 철. 철 주개로, 해도 되네요. 철 주개. 그럼 여기서 내려와가지고, 하나, 2초당 하나. 부서지는 것은 1초당 둘. 그렇게 황산도 많이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선은 여기서 부신 다음에 이거 하나 없애요. 하나 없애고 어차피 많으니까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놓아주시고 여기서 내려와서 부셔요. 여섯 개면 되겠죠 뭐. 그래서 분쇄된 철 싹 만드시고 더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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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놓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이쪽은 안쪽으로 가까이 이렇게 놓아주시고 그럼 끝. 쭉 내려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플라스틱이랑 황산을 가지고 올라오면 되고요. 이번 시간에는 원유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원유 작업 기본이죠. 기본 빨간색 또 만들어야 되고 아니면은 이거를 이제 더 만들면 됩니다. 부족하다 싶으면은 더 만들면 돼요. 더 만드시면 되고 보세요. 간단하죠? 야, 너 안쪽으로 들어가라. 가까이 가까이 가까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황산 하나 둘 셋 보통 이렇게 만들었는데 보통 비율이 이거예요. 볼까요? 2초당 셋. 여기는 2초당 잠깐만. 2초당 넷. 2초당 셋. 바뀌었다. 2초당 넷. 2초당 셋. 얘가 필요하면은 바뀌었죠. 이제 이렇게 할 필요 없죠. 1대1이네 이렇게. 1대1 해도 황이 남죠. 이건 2초당 4개 나오고 2초당 3개 필요하니까 남죠. 이제 남네. 그 다음에 물 이쪽으로 같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황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물도 같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부서진 거 들어가고 그러면은 끝. 이거네요. 간단한데. 그냥 물 물 아마 남을 거예요. 물 남을 거기 때문에 물도 남아요. 그러면은 여기 위에도 끝. 오케이. 지금 황 이것도 남고 넘치죠? 37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황산 끝. 그럼 이제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 것은 이제 이거예요. 이거 황산 끝났고 조순도 이제 실리콘 만들어야 되고 실리콘 조순도 실리콘 도대체 어떻게 만들까? 이거 이제 없애고 아 이거 한글 안 나와서 이거 걱정이네. 여러분 이거 왜 그런지 댓글에다 좀 알려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잘 되다가 왜 한글이 안 먹히지?
돌아버리겠네요. 저순도 실리콘 석영. 석영은 아마 또 모래로 만들겠죠. 모래로 만들죠. 모래는 어차피 돌로 만들고 뭐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이렇게 바꾸고, 이건 아직은 돌 용광로로 쓰면은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전기가 지금 쓸 수 있나? 만들긴 했는데 되네. 되네. 오케이. 구리, 전자회로, 강철, 강철 되네. 이것도 이제 우리는 이걸로 손으로 비벼야 되겠네요.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 간단하죠. 이거 만드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하려는 게 뭐다? 이거 만들고요. 저순도 실리콘 만들면 되고, 모래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냥 만들어서 넣어주면 되고요. 진공관도 또 만들어서 넣어주면 되고, 플라스틱 하면 되고, 끝!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만든 다음에 저희 지금 건설 로봇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건설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로봇 부품 어딨냐? 비행 로봇 프레임. 이거 왜 안 보여? 저 에너지 결정, 건전지. 건전지? 건전지 있으면 윤활유도, 아, 윤활유 써야 되는구나. 야, 윤활유 잠깐만. 아, 너 그럴래? 중유가 있어야 되네? 그러면은 이걸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 돌아버리겠네. 중유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지금 이게 지금 잔류유. 아, 이거 해야 돼? 잔류유 처리 어딨냐? 잔류유 여기 있다. 중진류. 아, 잔류유 이걸 해야 돼요. 이걸로 해서 또 경유 만들고 이거 해야 돼? 아, 이거 머리 아파. 아니면은 어쩔 수 없어. 이거 해야 돼요. 중유, 경유. 아, 돌아버리겠네. 많이는 안 만들어도 돼요. 많이는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으니까 이거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저 빼고 중유탑으로 해가지고 해야 돼요. 돌아버리겠네. 저 두 개는 완성을 했는데 윤활유가 갑자기 이거 저희 앞길을 막아버리네요. 이거 윤활유가 이쪽으로 와서 통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 놓고 회로 연결을 한 다음에 그럼 이거 다시 다 써야 돼. 이거 또 이거 위쪽으로 올라와서 또 만들고 막 그래야 됩니다. 아유, 골치 아프네 이거. 나 회로 연결을 한 다음에, 아, 나 회로도 없구나 지금. 아, 나 돌아버리겠네. 구리 두 개가 필요하네요. 아, 회로도 안 만들어 놓고. 어쨌든 지금, 아, 진짜 이것만, 아, 비행 로봇 프레임 저것 때문에. 아이, 저놈의 자식. 저놈의 자식.
자, 이렇게 만드시면은 되고요. 그러면은 이게 아마 23개만 있으면 될 거예요. 이 정도만 있으면은 윤활유까지는 될 겁니다. 윤활유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윤활유만 만들 거예요. 여러분 나머지는 다 없애버리고 저는 오직 윤활유 정지 작업 안 할 거예요. 이거 하기 싫은데 이거 안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왜 하게 만들어? 어딨니? 어딨어? 야, 우선 조금만 만들자. 조금만. 야, 하나만 있으면 돼. 뭐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잔류유가 70K 이상이 됐을 때 이쪽으로 해가지고 총 15개를 놔야 돼요. 10대니까 하나 둘 셋 넷 여덟 16개 한 이 정도 놔주셔야 빠바바바박 해가지고 없애줍니다.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70개 이상이 되면은 이제 지금 원래 있던 거 이 펌프 안에 있던 거고요 사라질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위로 올려서 증류탑으로 해가지고 증류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또 이게 들어갑니다. 이게 들어가고 이게 아니다. 같이 연결을 해주면 되니까 이쪽으로 또 윤활유 석유 원유가 들어갈 수 있도록 원유는 넘치니까요. 그 다음 여기서 놓고 점프 팍 들어오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열을 같이 쓰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위에다가 충류탑 우리 함께 열을 같이 써보자고. 원래 더 놔야 돼요. 많이 놔야 됩니다. 여기 지금 5초당 55의 잔류가 나오는데 이 잔류가 5초당 55 같습니다. 10대 놔야 돼. 10대 놓으면 10대 놔야 됩니다. 1대1을 해야 돼. 1대1. 1대1을 해야 되는데 저희한테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윤활유가 중요한 거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잠깐만. 야, 이거 아니다. 이쪽으로 나오는 것은 중질류니까 이거 저의 착각. 이것도 그래 이렇게 하자.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복사해서 야, 이것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럼 일로 들어가야 되잖아. 아 밑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럼 그것도 또 안 되잖아. 이것은 위에서 나와봐. 아니야. 없애고요. 이거는 그냥 이쪽으로 들어가는 걸로 하는 게 낫겠죠?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하고 이쪽으로 들어가게 하고 이쪽으로 나오고 이렇게 그냥 한 칸씩 뛰어가면서 이렇게 많이 안 할 겁니다. 많이 안 해야 돼요. 5대 동조만 5대 정도만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넣어주시면 끝나고요. 오케이. 그러면은 작업하죠? 이렇게 작업합니다. 5대 정도만 할게요. 다 어차피 나머지 이쪽으로 부셔버리면 되니까 부셔버려. 그 다음에 안쪽으로 하나 놓고
아니야. 이쪽으로 붙여. 그럼 붙여. 이쪽으로 또 이렇게 올라가야 되니까 이제 지금 돌아버려요. 올라가야 되니까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이쪽 이쪽 놓고 이쪽으로 딱 놓아주시면은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놓고 회로 네트워크 연결한 다음에 여기는 뭐죠? 중진류 중진류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 이렇게 놓고 여기도 여기는 그렇게 많이 놓을 필요 없어요. 한이 정도만 놓아주셔도 끝. 오케이. 오, 연구 잘 되죠? 그다음에 경유가 생기기 때문에 이 경유를 중유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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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걸 그대로 또다시 한번 우리는 복사를 해서 올립니다. 한칸 그대로 올리고 여기서 어차피 나오는 양이 중진류가 5당 45. 근데 여기서 쓰는 것 또한 중진류를 중유로 바꾸는 45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놈의 진짜 윤활유 하나 하겠다고 지금. 딱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서 도와주시면은, 아니야. 안 돼! 안 돼! 그래, 우린 좀, 일로 좀 나가자. 이렇게 딱 들어가고 딱 들어가고 오케이. 원유는 문제 없죠. 원유는 아직도 넘친다. 그리고 여기다가도 이제 열을 같이 또 공유하면서 같이 써먹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나서 여기다 다시 올라가고 똑같은 작업으로 똑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가게 하고 너도 이쪽으로 등유가 들어오고 오케이. 그다음에 너도 다시 이쪽으로 들어오면은 짜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쵸. 나다다다다다다 여기는 중유된 중유. 중류된 중유 딱 놓아주시면은 빠밤. 됐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리는 올려서 이걸 다시 또 복사를 해서 올린 다음에 놓아주시면은 되고 똑같이 그대로 또 올려서 이건가? 이쪽으로 올리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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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여기죠. 여기다 이렇게 놓아주시고 오아 이거 없네. 그다음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중유. 그다음에 이제 윤활유가 나오죠. 윤활유까지 딱 이제 또딱 이렇게 하시면은 다시 놓고 그러면은 중유까지 여기도 아 이거 없구나. 여기다가도 이제 이거 뭐죠? 오케이. 중유된 윤활유 해가지고 이제 중유된 윤활유를 윤활유로 바꾸면 됩니다. 그렇죠? 중유된 윤활유를 이제 윤활유로 바꾸면 돼요. 중유된 윤활유를 윤활유로 바꿔주시면은 이제 윤활유가 나오게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류된 윤활유가 25. 똑같이. 또 똑같이 아마 이렇게 하면은 될 거예요. 우선 이거부터 하나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류된 윤활유가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들어가겠죠? 이쪽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은 나오는 것도 역시 이거 바꿔야지, 이거. 이거 바꿔야죠. 윤활유로 바꿔주시면은 끝! 나오는 거 여기니까 이거 없애면 되겠다. 그쵸? 이거 없애면은 되고, 그러면은 윤활유 끝! 여기서 이제 윤활유가 이쪽으로 나오죠? 자, 여기가 아니야. 여기죠, 여기? 여기? 이쪽에서, 나오고, 여기서 윤활유가 탕 나와주면은 되겠죠. 이렇게, 이거 아니고요.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된다는 거. 이거는 이제 위에는 필요 없어요. 위에는 필요 없고, 여기도 필요 없고. 필요 없고. 그다음 여기서부터 또쭉 만들어 주시고 하면은 윤활유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시간 너무 많이 갔다. 자, 오늘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단이다.